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펀치니들이라고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늘에다가 털실을 넣어가지고 천에다가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펀치니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코시국이라서 그런지 집에서 여가 활동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올해 초 정도부터 펀치니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이거 재밌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펀치니들을 도전해봤습니다. 조그만 것들은 만들어봤는데 뭔가 집에 딱 있으면 간지날만한 그런 러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만들까 하다가, 제가 또 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발매한 푸스카, 사그먼트, 트래비스캇, 조던1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친오빠가 또 이 푸스카를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의미있게 선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빠에게 줄 선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랑 로우랑 뭘 만들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던은 하이가 근본이라고 하지만 뭔가 푸스캇은 로우가, 토박스가 하이서 그런지 로우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나이스에서 사온 요거랑 요거. 먼저 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시중에서 파는 큰 틀은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강목 재단을 해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두 가지 타입의 틀을 만들고 싶어서 강목을 총 6개 구입을 했는데요, 1200ml 6개, 600ml 2개를 주문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만드는 틀은 작은 사이즈인 1200개 2개, 600개 2개로 만드는 틀이에요. 이거 살 때 목재 종류는 뭘로 해야 되는지 엄청 헤맸는데 소송 각재 한 치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은 배송비까지 해서 15,200원이 들었어요. 완전 저렴하죠? 이 위에 바로 못질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이소에 가서 L자형 평철 장석을 두 개 사서 양쪽으로 못질을 해줬습니다. 못질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의 좀 눈치가 보여서 십자 드라이버로 못을 박았는데, 어라?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은 망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몽수원단을 준비해줬는데요, 저는 한마에 만원으로 3마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 사고 나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9,000원대로 파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서 살려고요. 원단에 먼지가 많아서 한번 탈탈 털어준 다음에 틀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잘라줬어요. 몽수원단을 고정해줄 때는 완전 있는 힘껏 당겨서 빡빡하게 고정을 해줘야지 펀치니들을 할 때 수월해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타카랑 타카핀도 사서 타카로 꼼꼼하게 고정을 해줬는데요, 이거 박으면서 생각을 한 게, 나중에 이거 어떻게 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그냥 일단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려주려고 오랜만에 연필 한번 깎아봤어요. 제 연필 깎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 사진을 보면서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는데 크기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야지 비율이 맞을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분들은 빔 프로젝터로 그리는데, 제가 원래 집에 빔 프로젝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필요 없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좀 후회를 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조던 로우 신발에 아웃솔 크기를 재서 비율만 더 넓게 해서 그려줬습니다. 그 위는 그냥 대충 느낌으로 싹싹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열펜으로 밑그림을 더 확실하게 그려줬는데요, 이 열펜은 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런 펜이라고 해서 샀는데 솔직히 이 위에 펀치니들을 할 거라서 열펜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펜이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왕 하는 거 좀 나름 있어 보이려고 하나에 2,000원씩 6컬러를 샀어요. 밑그림 위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는지도 컬러별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펀치니들 바늘에 실을 꽂아줘야 되는데요, 바늘을 사시면 이런 철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넣어서 철사 가운데로 털실을 넣은 다음에 철사를 아래로 빼면 바늘 구멍으로 이렇게 털실이 나와요. 그러면 철사를 다시 빼서 바늘 옆에 있는 구멍으로 철사를 넣어서 실을 이 철사 안에 넣어서 바늘 구멍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서 한 번만 익히시면 엄청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먼저 아웃솔에 있는 저 부분을 표현을 해줬는데요, 제가 그린 밑그림처럼 얇게 놓으면 나중에 털실이 수북히 쌓이면서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3번 정도 겹쳐서 놔줬어요. 하나 자르고 하나 하고 자르고 하나 하고 자르는데 이거 좀 킹받더라고요. 뒤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펀치니들을 하실 때 털실을 짧게 가지고 있으면 털실 땡기면서 잘 안 되고 계속 풀리기 때문에 하실 때는 털실을 마구마구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 아대를 차고 해줬어요. 근데 또 나름 이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약간 각성 상태가 됐는지 안 아픈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 스킬이 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전화도 하면서 하고 침착맨님 유튜브도 들으면서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해줬습니다. 펀치니들을 하실 때는 바늘 구멍이 나한테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바늘 넣을 때는 쑥 빨리 넣고 꺼릴 때는 조심조심 너무 막 위까지 이렇게 훅 빼지 말고 원단 바로 위로 다을랑 말랑하게 꺼내서 바로 쑥 다시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털실 너무 길게 뽑히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 털실 고르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털실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뭉치 한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렇다고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렴한 아크릴 털실로 하자니 무릎수나 그런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털실은 울이나 코튼이 믹스된 털실이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찾는 여러 가지의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면서도 너무 얇지 않은 털실에 가격도 저렴한 걸로 찾았거든요. 보통 털실의 굵기는 3mm에서 5mm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털실을 찾아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산 털실이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한 2mm에서 2.5mm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원샷 원킬로 하고 싶어서 두 롤을 합쳐서 해줬어요. 와, 지금 이만큼 하는데 4일 걸렸어요, 여러분. 조금씩 해가지고 뒷모습을 보면 요런데 토박스 부분에 이 회색 실을 괜히 박았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 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스킬이 생겨요. 제가 이거 실이 한 2mm에서 3mm 정도 됐는데 좀 얇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하시면 그냥 드르륵 이렇게 당기시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실을 꿰는 철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꾸 잃어버려요. 아, 여기 있다. 얼굴이 왜 이러죠? 여러분? 하하하하하. 이거 하시면 진짜 시간이 잘 가요. 저 같은 집순이 집돌이 분들 정말 강추. 이거를 거의 다 해가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그먼트 로고를 넣을까 에어조던 로고를 넣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넣어봐도 좀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 마음대로 신발로만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맨 위에 슈레이스는 진짜 신발끈처럼 입체적으로 꺼내주면 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꽂은 다음에 손으로 조심조심 빼서 길게 늘어뜨려줬어요. 이거 하는데 틀이 너무 커서 자꾸 쓰러지고 실이 빠지고 좀 킹받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해줬는데요. 러그 위에 있는 거스름이 같은 이 부분을 쪽가위로 일단 다 떼줬어요. 여기는 뒷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라텍스 본드를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부터 할 일이 시작입니다. 일단 라텍스 본드를 위에 발라줄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봐서는 별로 크기가 안 커 보이는데 친구들이 이걸 실제로 보고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짠, 잘했죠. 요만한 크기입니다. 본드. 이상한 콩화 냄새나. 그리고 라텍스 본드를 윗면에다가 치덕치덕 발라줬는데요. 이게 되게 약간 홍화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못 견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홍화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느끼면서 발라줬습니다. 이 본드는 이 컬러감이 다 안 보이게 완전 듬뿍듬뿍 굵어굵 발라주셔야 돼요. 하루 동안 말려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금방 굳어요. 이게 굳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고무 같은 그런 것처럼 변해요. 이게 지금 이제 다음날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랐습니다. 굳어가지고 이제 올이 안 풀리게 됐어요. 짠. 딱딱딱딱 뒤를 돌려보면요, 짠,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쪽가위로 고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이런 꺼서롬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다 잘라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신발끈이 이렇게 밖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얘도 밑에를 다 잘라준 다음에 따아줄 거예요. 머리 닦는 것처럼 따아줘서 내 신발끈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리를 하나하나 푸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줄 거예요. 언제 나가지? 끊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한다고 너무 이거를 막 뻑뻑하게 많이 해가지고 고리가 어딘지 잘 안 보여요. 고리를 푼데 여기는 안 푼데. 한 5시간 동안 뜯었는데 지금 여기밖에 못 뜯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좀 현타가 와서 다른 방식으로 뜯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가위를 사놨거든요. 이걸로 그냥 아예 쭉 넣어서 이렇게 싹둑 싹둑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우.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아,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쪽가위로 5시간 동안 저걸 하나하나 자른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가위로 자를 건데 왜 그러고 있었나. 그리고 이거 할 때 먼지가 아주 그냥 집안 사방팔방을 다 뒤덮어요. 그래서 자르고 청소기 돌리고 자르고 청소기 돌리고를 수십 번을 반복해줘야 됩니다. 집에 진공청소기가 없으신 분들은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이거 자르려고 커브 가위를 16,5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집에 있는 재단 가위가 크고 절삭력이 좋아서 그런지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커브 가위가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평평하게 잘라줄 때 좋거든요. 그리고 쪽가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위로 아무리 잘라도 서로 엉켜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쪽가위로 파내주듯이 꺼내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파내주는 작업만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완성하고 보니까 또 하나 두 개씩 안 잘린 부분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를 평평하게 다듬어주기 위해서 바리깡으로 쭉쭉 돌려줍니다. 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 고리를 풀기 전에 바리깡으로 밀면 고리가 풀어질까 하면서 바리깡으로 밀어줬지만 안 됩니다. 무조건 가위로 조져버리고 바리깡으로 다듬어줘야 돼요. 제가 살면서 바리깡 만져볼 일이 없었는데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TMI로 제가 친구한테 이거 바리깡을 샀다고 하니까 자기 머리도 한번 밀어줘라 해가지고 아 진짜? 나 믿을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밀어줬는데 친구가 미용실보다 훨씬 더 예쁘게 밀어줬다고 되게 흡족해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재능을 하나 더 발견한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틀 아랫부분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밑에 있는 아웃솔 부분을 가위로 자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탁카핀을 떼어내서 원단을 분리해줬어요. 끝부분은 약간 둥글둥글하게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커브 가위로 안 잘린 털실들을 더 평평하게 다듬어줬어요. 이거를 반복, 그리고 또 반복,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러그 크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원단을 잘라줬어요. 와, 여러분 먼지 후두두둑 날리는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예쁘게 신발 모양에 맞춰서 원단을 잘라준 다음에 가위로 사이드 부분을 착착착착 잘라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라텍스 본드를 붙여서 남은 여분의 원단을 위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제가 이거 붙이려고 섬유 접착제를 사긴 했는데 라텍스 본드도 되게 잘 붙어가지고 섬유 접착제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논슬립 원단도 구입을 했는데요. 러그 크기보다 더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러그 가운데에 라텍스 본드를 듬뿍듬뿍 발라주고 원단을 붙여줬는데 와, 원단 위로 본드가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오 마이 갓. 하지만 저는 이미 붙였고 어차피 이 본드가 굳으면 투명색이니까 그냥 일단 계속해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먼저 붙이고 사이드 부분에 본드를 조금씩 칠해주면서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꾹꾹꾹꾹 붙여줬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잘 만들었나요? 크기는 한 제 상체 정도 많았고요. 만드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짠. 뒷모습은 미끄럼 방지 원단을 덧대가지고 굉장히 빳빳해요. 근데 이 미끄럼 방지 천이 생각보다 되게 얇고 본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좀 보기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수작업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신발끈을 이렇게 하나를 꺼내가지고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한 제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았나.
좀 덜 촘촘하게 했어도 됐는데 털실들이 정말 너무 빽빽해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는 조금 더 덜 촘촘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가요? 잘 만들었나요? 예!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지면서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빠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오빠가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진짜 크스캇을 사줬습니다. 제가 또 한 땀 한 땀 만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이 재료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재료 정보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는 어떤 거를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그것도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She said I done changed. I said you just stay the same, baby. You running in place, yeah. I stopped checking in on you. I gotta plan my career. You don't ever seem to emerge, but on the surface the damage is clear. That fake ass hospitality you showed me, I kept the bandages near. You let the money change you. I didn't coin you for the tight to bite my hand and handle the spear. I'm only trusting the man in the mirror. I got sat in the back and held back on the tears. I would judge you, but I leave it up to your panel appears to add to your fear of being accepted.